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돈과 관련된 여섯 가지 원칙, 조은글. 하나, 돈은 충성이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라. 둘, 정직하게 벌라. 합당한 과정을 통하여 번 것만이 자신의 것이다. 쉽게 번 것은 쉽게 나간다. 셋,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 가치 없는 일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라. 투자의 부가가치를 기억하라. 넷, 수입 가운데 일정량은 저축하라. 미래를 위해서 또한 불우한 때를 위해서. 다섯, 수입 가운데 일정량은 남을 돕는 데 사용하라.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 여섯, 자기 발전을 위해서 될수록 많은 돈을 투자하라. 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 투자한 돈과 정비례한다. 돈이 많다고 향락에 투자하지 말고 독서, 건강 증진, 경험을 넓히는 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투자하라.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